자,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조선업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하면 역시 이분이죠. 하이투자증권의 최광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어디 고생 끝입니까 이제? 또 모르죠. 왜냐하면 연초에 아주 좋게 봤는데 네.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서 모든 수요를 잡아먹을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외생 변수들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조마조마합니다. 아직 조마조마하신 네. 상황이에요? 그래도 뭐 수주 엄청 많이 늘어나고 뭐 우리나라 가뭄 호황이 온다고 하는 그런 뉴스는 좀 몇 개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조선주가 대략 현재 연초 대비라고 할까요? 뭐 어느 정도나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까? 연초 대비하면 빠졌겠지. 연초 YTD로는 빠졌습니다. 아, 네. 빠졌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고요. 바닥에서는 PBR 한조미포가 0.5배도 깼었어요. 0.48배에서 최근에 20% 40% 올라졌죠. 네. 살짝 고개 쳐두르는 상황이군요. 네, 네. 길게 보면 그래 살짝 올린 정도. 자, 그러면 저 자료를 갖고 오셨으니까 네.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정프로 네. 주가 상승 배경에 수주 가이던스를 사실상 제시해서 그렇다. 네. 이 이유가 첫 번째군요. 네네. 뭐 1페이지 제가 드린데 네. 보시면 그 연초의 수주 목표들은 작년에 했던 것보다 한 20, 30% 올려서 제시를 했어요. 잘하겠다 올해.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3분기 실적 발표 때 한국조선이랑 현대중공업 그룹이 수주 목표를 확 낮췄는데 예. 근데 뭐 YTD로는 YOY 반토막밖에 못했고 예. 정말 많이 남았는데 낮춘 목표로 봐도 남은 두 달 동안 무려 60억 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60억 달러. 6조가 넘죠. 네. 근데 회사의 설명이 이게 우리가 지금 막 경쟁 들어가 있는 데서 이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 ROI,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계약 직전에 그 계약 물량들과 옵션들을 바탕으로 60억 달러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남은 두 달 동안 50억 달러를 할 수 있다. 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예. 이게 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는 자료 3페이지 보시면요. 네. 조선주 투자 판단은 잔고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수잔고가 당연히 늘어야 되죠. 잔고 산업이고 미래 2년치 물량 정도를 가지고 꾸준하게 쌓아가야 되니까. 네. 또 잔고가 늘어날 때는 뭐 성과도 올라갈 수 있고 미래 이익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남은 두 달 동안 4분기에 한조가 60억 달러, 삼성이 50억 달러를 한다 함은 매출이 4분기에 뭐 한국조선이 3.2조 정도 넘을 거고 조선 3사가 삼성중공업은 2조가 안 되거든요. 4분기에만 잔고가 엄청나게 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 가이던스를 받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맞을 것 같으면 잔고가 느니까 주가가 오른다 베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약간 과장된 거야라고 판단을 하신다면은 액션을 하기 어려웠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최강식 위원은 어떻게 판단하시는데요? ROI와 옵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네. 계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ROI는 내가 고천수금을 넣어줄게. 네. 우리한테 먼저 한두 달 기다려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향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ROI라는 네. 게. 이게 실제로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옵션도 뭐 12월 30일까지 행사를 할 거야 하지만 한 달 정도 미뤄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옵션 딜레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60억 달러와 50억 달러는 너무 커져. 거기서 몇 개가 미스가 나도 그래도 아까 얘기 드린 한국조선의 매출 3조, 삼성의 매출 2조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할 거다. 4분기는 잔고가 는다. 베팅할 만하다라고 봤었던 거죠. 근데 4분기도 4분기지만 내년을 봐야 될 거잖아요. 네네. 지금 4분기 뭐 반이나 지난 반도 더 지났는데. 근데 이제 뭐 막판에 막 이렇게 수주 맞추고 이런 거 좀 할 테지만 당연히 그런 내년에 어떨 거냐 이거죠. 네네. 내년에. 근데 이제 그 잔고가 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주가 오른 배경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들이잖아요. 네. 이게 또 내년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컨테이너 얘기를 좀 드리면 네 번째 장표 보시면 코로나 터지고 컨테이너 선사들이 항로에서 배를 많이 뺐어요. 당연히 뭐 움직일 화물이 없을 테니까. 네. 그래서 선복의 10% 이상이 놀았었습니다. 선복이라는 거 좀 설명해 줘. 선복량. 그러니까 바다에서 가용 가능한 배들이죠. 예. 네. 그래서 뭐 컨테이너가 2000만 TU 정도가 있는데 네.
모든 뭐 현대상선도 마찬가지고 뭐 원 얼라이언스, 더 얼라이언스 뭐 모두가 배들을 서비스를 줄였어요. 예. 어차피 물건이 없을 테니까. 예. 근데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주니까 운임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 심지어 오르기 시작하죠. 오르기 시작하니까 7월, 8월 정도부터 해서 다시 배를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또 운임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선복의 레이어프 레이셔, 개선율, 놀고 있는 배의 비율이 3%밖에 안 되는데도 3%지밖에 안 되는데도 네. 계속 운임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신났고 여기 왼쪽에 우리 그 국내 보도들이 현대상선이 2018년에 울트라막스라고 23,000 TEU를 12척, 15,000 TEU를 8척 발주해서 컨테이너죠. 예, 막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울트라막스는 23,000 TEU는 세상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올해 초부터 막 인도가 되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현대상선 살리려고 저렇게 발주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네. 근데 이게 만선이라고 화물을 다 채워서 유럽으로 출항을 한 겁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네. 8월 9월에 그때부터 심상치 않다였고 조선주를 확 지난주인가 확 쳐올리기 시작한 거는 여기 두 번째 뭐 언론 보도처럼 물건 실을 배가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컨테이너 선사가 이렇게 좋으니까 다음에는 얘네들이 발주도 하겠지라는 연결고리가 작동을 한 거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네.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네. 우리 시청자 자문단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조선 어제 제가 조선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또 해운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이종윤 그 자문위원께서 아주 장문의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름을 말씀드렸네. 현재요. 아 실제로 뭐 다 맞아요. 화객 선사 한국 화객 선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해운사를 네.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해, 선복량에 대해서 아직도 배가 너무 많이 있으며 저속 운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속 운항. 네. 저속 운항을 하게 되면 선복량 축소의 효과가 있으며 연료를 적게 사용한 효과도 있습니다. 만일 용선료가 오른다면 당장 저유가 상황에서는 선박 발주가 아니고 속도를 높이는 것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복량 증가의 효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선주 입장에서 굳이 발주를 진행하지 않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저속 운항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속 운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맞네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네. 그... 저속 운항을 하면은 기름값도 적게 들고 네. 근데 우리 보내는 우리 서비스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네. 화물이 늦게 오는 그런 효과가 있죠. 네. 근데 해운사들이야 우리가 지금 뭐 BP도 안 받고 돈도 못 버는데 네. 천천히 보내서 기름이라도 덜 떼서 돈을 남기겠다.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죠. 이거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네. 배가 정말 많이 남아돌 때 컨테이너가 20노트 이상으로 달리다가 뭐 15노트, 12노트 늦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것도 중간중간에 업황에 따라서 스피드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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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근데 네.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이분 네. 이분 말씀은 지금 뉴스의 헤드라인에 배가 없다. 당연히 이건 되게 자극적인 보도죠. 아, 배가 네. 없고 그래 가지고 뭐 발을 동동 구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상상력은 아, 해운사에서 배 없어서 돈을 못 버는데 빨리 배 지어 달라고 할 거다. 그래서 조선주가 좋을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 말씀은 그게 아니다. 지금도 지금 저속 운항하고 있는데 진짜 더 손님들이 많이 오면은 야, 속도 높여라.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그래서 이건 착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단계에는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뭐 미주 항로를 갈 때 컨테이너가 예전에는 7척이 빨리빨리 돌다가 슬로우 스티밍을 하면 네. 10척이 돌게 되니까 놀고 있는 3척을 라인에 넣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없어요라고 하면 빨리 가겠죠. 그럼 다시 뭐 7척이 돌게 되고 나머지 3척은 다른 항로로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버퍼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맞고 뭐 5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네. 실제로 8월부터 운임이 쫙 오르고는 네. 발주 의향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신기하게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들도 사람인지라 네. 선주라고 엄청난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경제를 다 전망하고 운임이 올라서 우리가 수익이 좋아지고 하면 네. 살짝 흥분이 되고요. 아 요즘 배들이 없는 것 같은데
신주 투자를 해볼까라고 하고 조준사들을 만나고 브로커들을 만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15,000 TU 중심으로 이름이 올라온 것들만 뭐 이스라엘의 짐이나 CPP나 뭐 미국의 코스타 마레나 해서 회사들은 더 많다라고 하고요. 15,000 TU를 중심으로 인콰이어리는 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인콰이어리니까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발주하려고 하는데 가격은 얼마고 언제 딜리버리가 가능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과정 시작인 거죠.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컨테이너를 발주하려는 협상 과정들이 있었어요. 하팍로이드, 에버그린, 원 같은 것들. 그런데 최근에 쫙 흘러와가지고 코로나 터지고는 중단됐다가 거의 마지막 단계들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팍로이드, 에버그린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버그린도 이제 굉장히 큰 해운사죠. 이게 물동량에 이제 영향을 받는데 제가 이제 이분 얘기는 다시 좀 고고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면은. 선사들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할 줄 알게요. 예. 그냥 찝쩍거리는 거지. 이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HMM 주가가 지금 13,000원 수준이잖아요. 네. 어마무시하게 오른 것 같은데 이게 감자를 엄청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2008년 주가를 지금 감자 상황에서 차트를 보시면 30만 원으로 나와요. 실제로 차트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해운업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캐시감 엄청 생겨가지고 배를 오더할 정도의 자금 여력이 생긴 걸로 보지만은 착시다. 왜 주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여력이 있는 데가 없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그 일을 해봤으니까 증권회사 IB 쪽에 선박금융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선박금융이 없으면 배 못 짓거든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막 가서 돈 빌려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파이낸스 쪽에서도 없고 또 그 선사 쪽에서도 아직은 그럴 배를 리얼 오파를 할 정도의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말해서 질문 주시는 분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 모르겠지만 해운사는 아직도 어렵죠. 얼마 돈 벌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근데 말씀하신 파이낸스 부분은 국내 선박 금융들은 정말 세계 시장에서 작습니다. 유럽에서 시빌딩이랑 쇼핑 쪽을 어떻게 보고 돈을 어떻게 넣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해운사가 자기 자금으로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벌고 말고는 이제 벌기 시작해서 10% 선수금만 넣을 여력이 있으면 일단은 넣고 그리고 파이낸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전하신 게 국내는 안 된다는 거죠. 거죠. 근데 해외 시장은 알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발주는 좋아질 것 같아라고 하는 스페큘레이션은 아니에요. 투기 발주는 아니에요. 화주가 뒤에 있어서 포스코가 나 이거 필요해라고 해서 그리고 뭐 여기 되게 뭐 트레이더들이 다 이게 기름 나를 내라고 해서 파주들이 우리가 너네랑 운송 계약을 할게를 기반으로 발주하는 것들은 파이낸싱이 당연히 일으켜지죠. 그리고 우리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정책 보도가 나온 거여서 확정인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에 그 43만 TU를 발주를 했어요. 울트라막스 12척, 15,000 TU 8척. 근데 이런 최근에 선복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추가로 뭐 23만 TU, 27만 TU를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2025년까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정책 지원이 되는 거죠. 금융 지원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일부 선수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친구들은 LOI를 걸어놓고 파주를 찾고 다니면서 조선사들하고 인카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와중에 어젠가 그제도 대우조선해양이 조디앙 마리타임과 15,000 TU 6척을 실제로 계약을 했거든요. 이거는 8, 9월에 좋아져서 이제 얘기를 시작한 건지 그전부터 얘기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아무 희망이 없고 너무너무 안 좋다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고 근데 그다음은 또 넥스트는 몰라요. 내년의 환경은. 사실 컨테이너도 지금 좋아지는 이유가 갑자기 선복은 나올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수요가 8월까지는 완전 코로나로 마이너스 10% 15%였다가 하반기에 다시 미국과 유럽의 창고들이 리스타킹을 하니까 수요가 확 올라오니까
순간적으로 막 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리스타킹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개월, 4개월 후에는 다시 조용해지고 잠잠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해운업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앞으로 잔고가 최저기 때문에 네. 바다로 나올 배들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1년에 선봉은 2, 3% 늘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수요 단위 물동량이 팍팍 튈 때마다 운임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구나. 네. 그래서 스페큘레이션이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관심을 네. 가져야 되냐 하나로 환기시키는 분위기 정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표를 아마 많은 네. 분들이 글씨가 작아서 잘 못 그렇죠. 보셨을 텐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2017년, 18년은 우리나라가 거의 다 뭐 계약을 먹었다가 네. 19년하고 20년에는 중국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혹시 17년, 18년에 우리가 많이 받아갖고 더 이상 못 받아서 이렇게 중국이 가져간 건지 아니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한 상황인 건지. 네, 다음에 나오실 질문이 그래요. 컨테이너 나온다 치면 중국은 어떠냐를 주로 단골로 또 나옵니까 이 얘기가? 그러님 여기인데 19년, 2020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네. 중국의 금융이 중국의 선단이 중국 네. 조선사로 발주하신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19년에 중국의 리싱 회사들, 2020년은 OOCL이 싱가포르 선사인데 차이나시핑이 가져갔거든요. 네네네. 중국으로 하게 된 거고. 이제 중국이 끼지 않은 데서는 거의 대부분 한국이 긴다. 가끔 진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아, 중국만 안 끼면 대부분 우리가 이긴다? 네. 컨테이너는 그렇고요. 네. 컨테이너가 진짜 돈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초대형 아니면 돈이 되나? 네. 뭐 이런. 그 외에 우리가 사실 부가가치는 없다고 해서 주목을 2, 3년 전, 1, 2년 전부터 계속 했대. 야, LNG 이거. 돈 되면서도 이거 엄청 대박 수주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LNG는 어때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조준사들 요즘 실적이 그냥 일회성들 때문에 정말 공표된 실적을 보시면은 네. 삐죽삐죽하고요. 일회성들을 네. 걷어내고 보면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한 4% 정도, 3% 정도 나와요. 또 3%네요. 네. 요즘 나오는데 네. 얘가 2년 전에 받은 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2년 전에 받은 LNG 절반과 탱커 컨테이너들이 섞여서 그 정도 네. 나온 3%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LNG는 미들 싱글 정도이고 탱커나 일반 뭐 컨테이너 같은 상선들은 네. 사실은 뭐 2018년 정도에는 적자로도 받았고요. 네. 2019년 넘어오면서는 좀 흑자로도 로우 싱글로 가고 있고 네. 그 정도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19년까지도 잘 끌어올렸다가 뭐 성과 얘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빠졌거든요. 이 네. 불안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뭐 지수로는 132가 125까지 그리고 뭐 VLCC는 8,200만 불이 9,200만 불까지 갔다가 8,500만 불 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가이던스를 주고 어제는 탱커를 10척을 받았거든요. 예. 얘네들이 클락슨의 표준 성과 85보다 예. 높은 88.3 밀리언 달러 정도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는 시장이 망가진 것보다는 좀 괜찮은 느낌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불안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재가격을 받을래라고 하고 버티면 잔고가 더 짧아지고 잔고가 너무 위기 상황으로 넘어가면 더 많이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약간 떨어진 성과에서 잔고를 좀 채워놓고 그 다음에 계속 시황이 좋으면은 성과를 다시 올려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는 올 연말 내년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벌써 시작했죠. 그러니까 가이던스 나올 때부터 네. 그거를 믿고 베팅하는 게 옳았고 벌써 20-40%가 올랐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뭐 PR이 안 나오기 때문에 PB 밴드로 보는데 0.5에서 0.8 밴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조선이 뭐 0.6배로 제일 싸고 네. 미포는 0.7배까지 왔어요. 이미? 예. 그리고 삼성은 엄청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PB 밴드로는 오히려 높고요. 0.7배, 0.8배. 네. 예. 그래서, 약간은 뭐 중간에 좀 올라타는 느낌인데 지금 가이던스에서 안 나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잔고가 오를 때 주가가 오른다라는 법칙을 믿고, 근데 기대 수익률은 낮죠. 약간은 투자 함직하다라고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공식 목표 주가가 제가 있으니까 업사이드가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컨테이너 인콰이리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네. 안 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 들이에요.
그리고 LNG들도 올해 연말에 받겠다라고 한 모잠비크 막 19척 같은 것들이 올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아까 얘기드린 가이던스 미스. 근데 안 나오면 내년 1분기 연초부터 하는 건 거죠. 네. 그리고 내년에 업황을 봤을 때 물론 뭐 세컨 웨이브를 어떻게 막고 경기의 문제에 달려 있긴 한데 올해보다는 모두 다 좋을 거다. 전 산업이 그렇겠지만 LNG도 카타르가 내년부터 이제 계약서를 찍기 시작하고 네. 모잠비크 있고 나이지리아 있고 컨테이너도 올해는 별로 없는데 내년은 인콰이리 올라와서 나올 거고 탱커도 올해 6개월 쉬었는데 내년은 온기로 장사를 한다라고 치면 네. 내년의 수주 환경은 당연히 올해보다 다 좋겠죠. 그래서 연말에 오르고 또 조선은 연초에 가이던스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올해 얼마를 수주하겠다. 네. 맨날 맨날 뭐 이슈가 생겨서 못 지키기도 하지만 일단은 가이던스를 회사들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붙여서 계속 괜찮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인지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건 거죠. 조선 업계도 이렇게 막 등락폭이 큽니까? 아니면 여기는 대체로 그냥 남자의 종목입니다. 남자의 섹터라고들 많이 조선이요? 예, 격합니다. 격하게 오르고. 아, 격합니까? 예. 사고 날 때는 격하게 빠지고. 아니 근데 예를 들면 PBR 뭐 0.6, 0.7, 0.8 요 정도 안에이고 이미 그 수준에 지금 와 있으면 네. 사실 여기서 뭐 크게 변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난 보름 동안 올라온 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아, 그렇습니까? 반응할 때는 급하게 빨리 움직이죠. 아, 그럼 뭐. 근데 뭐 사실은 뭐 조선주만 그렇게 오른 건 아니고 이른바 이제 그렇죠. 컨택트에 해당되는. 예, 싸져 있는 컨택이 싸져 있으니까 격하게 오르는 국면에서 예, 조선도 합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왜 제가 우리 시청자 담은단 이분의 의견을 그 반복해서 그 들려드리고 질문을 드리냐면 HMM에 대한 착시 같은 것들은 있을 거다. 왜냐하면 HMM 주가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기사 헤드라인이 배 없어 발 동동. 예? 배 없어. 그렇잖아요. 네. 다 그렇게 썼어요. 네. 특히 미주노선 뭐 두 배를 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그래? 그러면 세상 이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배만 있으면 저긴 떼돈 벌겠네. 그러면 배 주문 들어가고 그러면 아 조선의 컨테이너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그 의식의 흐름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볼 때는 아까 얘기한 항속 속도 항속 과 또 자금 여력 그리고 쉽 파이낸싱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갑자기 이 해운사로부터의 선사로부터의 오더 러시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데도 그런 기대감은 좀 우리 걸러서 봐야 되지 않냐? 네, 빠르게 그게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 실제로 그날 아침에 그 보도가 엄청 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날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빠르고 너무 급한 건 맞는데.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자극적인 보도가 나왔냐면요. 해운 시장의 부담은 앞으로 2, 3년 동안 작아요. 그러니까 공급 증가는 2%, 3%로 아주 낮은데 네. 최근에 컨테이너처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리스타킹이어서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처럼 탱크 쪽에도 벌크 쪽에도 갑자기 물동량이 확 움직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공급 요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운임이 팍팍 튀는 구간들이 선정별로 최근에 컨테이너처럼 나올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선주들이 약간 부밍되는 분위기들이 생길 거다.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코로나가 또 영향을 많이 주겠죠. 네. 코로나가 정말로 그래서 물동량이 바이든의 어떤 뭐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동량이 늘면은 그거하고 마저 떨어지면 그죠? 제가 연초에 나왔을 때 정프로는 이미 네. 리스크는 없으니까라고 했거든요. 네. 그럴 때 이런 모르는 것들이 리스크였던 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락다운되고 물동량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외생 변수들에 대해서는 늘 노출돼 있고 네. 근데 우리 안에 상수들만 봤을 때는 공급 요인이 작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 이해를 하도록. 아, 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 그 합병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합병 뉴스도 안 되대 요즘은. 예, 그게 원래 3월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걔네들 또 한 뭐 6개월인가 리뷰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리퀘스트를 줬는데 한국에서 리퀘스트가 안 돌아오면 시계를 스탑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가지고
10월, 11월까지 밀렸는데 지금은 유럽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네. 유럽이 연말에 갑자기 바쁘게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러고도 하면 남아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 1분기 정도에 네. 뭐 최소는 다 오케이 해주면 네. 내년 2분기 정도에 유상증자하고 현물출자 받고 RCPS로도 교환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질 수도 있고 유럽이 노하면은 무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오랜 경험으로 최강식 위원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거보다는 좀 더 걸리겠네요. 네, 그렇죠. 네. 늘, 늘 무슨, 그렇지만 아, 유럽이 노하면 또 무산될 수도 있고 네. 자 오늘 조선업 현황과 내년 전망까지 잘 짚어주신 우리 하이투자증권이죠 최광식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